나 동물의 숲 옷 좀 줘. 나 동물의 숲 옷 좀 줘. 이미 우리 집이 동물의 숲이라고? 우리 집은 개의 숲이지. 아! 야, 너 내 머리끄댕이 잡았어, 너 이따 씨. 너 내 머리끄댕이 잡았어, 안 잡았어? 너 내 머리끄댕이 잡았어, 안 잡았어? 이것은 시바견의 발바닥이에요, 여러분. 이 발바닥은 간질간질하잖아요? 그러면 시바견이 싫어해요. 근데 그 화를 지금 백설이한테 풀고 있죠? 야! 내 침대 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게 뭐예요, 이게? 저기요! 이런 건 님들 침대 위에서 하시라고요! 뭐예요, 이거? 저기요! 아, 저기요! 이거 뭐예요, 이거? 저기요! 뭐냐고요, 이거? 제 침대 아니에요, 이거? 아, 저기 끼어들지 말아주세요. 저 지금 시바견이랑 얘기 중인데. 뭐예요? 꽁뚜님, 이거 뭐예요, 이거 다? 이거 시바견님, 뭐예요? 이거 남의 침대에다가 이거 뭐 하는데, 뭐야? 반응신경 개쩔어. 반사신경. 반응신경이야, 반사신경. 어허, 눈이 옵니다.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시바견 고깃덩어리 뜯어지니 눈이 내려요. 자꾸, 자꾸 눈이 옵니다. 아, 이건 내 배근을 이렇게 바로 밟는 거야. 아, 혼란스러워. 님들 자리로 가주세요. 다들 제 침대에서 꺼져주세요. 이거 님들 제 침대에서 꺼져주세요. 정말 저 불편하거든요. 님들 때문에 지금 저의 휴식 시간이 다 망가졌어요. 다 꺼져주세요. 저기요 허스키님, 시바견님, 꺼져주세요. 저 혼자 있고 싶어요. 이곳은 나의 공간이에요. 여기는 내가 휴식하려고 만든 공간이라고요. 아니, 여기에서 싸우지 마시고요. 제 말 다 듣고 계신 거예요? 여기 제 자리라고요. 여기는 제가 휴식하는 공간이라니까요? 제 말 듣고 계신 거예요? 제 말 듣고 계시냐고요? 여기는 저의 휴식 공간이라니까요? 볼게요. 이제 강아지님. 아직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몸무게는 벌써 10kg가 가까이 되지만 유치가 아직 빠지지 않아서 애기인 강아지님. 저기요, 제발 듣고 계시라고요. 사라졌어. 백성이 깜짝 놀란 것 같은데. 아니, 내 침대에서 도대체 왜 또...